오늘 새벽 경주에 두 차례 여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흔들림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진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 9월 12일 이후에 경주에는 56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언제까지 여진이 계속될까요?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가 또 흔들렸습니다. 새벽 5시 31분쯤 경주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2분 뒤에는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경주와 울산 등 인근 지역 소방서에는 진동에 놀란 시민들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지진도 지난해 9월 12일에 일어난 규모 5.8 경주 강진의 여진으로 분석됩니다. 응력이 증가한 지역이 북북동 남남서 방향으로 많이 증가하고 또 단층의 수직 방향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도 응력이 증가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는 규모 1.5 이상의 여진이 총 562회나 일어났습니다. 지진 디지털 관측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연평균 지진 횟수인 47.6회에 11배가 넘었습니다. 앞으로 여진이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당분간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발생 빈도는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월 12일 이후 30일까지 18일 동안 총 451회의 여진이 일어났는데 10월에는 55회로 크게 줄었습니다. 11월에는 28회, 12월 22회, 올해는 지금까지 6회가 관측됐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규모 5에서 6 정도의 지진은 평균 6개월 정도 여진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주도 봄이 되면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